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화라마 아이템 세팅 영상입니다. 이전 화라마로 시작하기 영상과 물리화라마 맨땅육 선규를 보시고 캐릭을 졸업시키면 앞으로 캐릭의 아이템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가 고민이실 겁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아이템 세팅을 주로 초중 후반으로 나눴지만 화라마는 다른 캐릭들에 비해 유독 템 세팅이 다양하기도 하고 무기 베이스와 공격 속도에 따라 세팅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크게 조화, 윈포, 안개, 실내 네 가지 무기를 베이스로 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화라마의 아이템 세팅은 정답이 없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의 내용을 베이스로 본인의 입맛에 맞춰 수정하시면 되며 저는 PK보다는 사냥에 중점을 둔 세팅 위주로 소개를 할게요. 화라마 아이템 세팅에서 중요한 옵션을 말씀드리면 먼저 데미지 관련 옵션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화라마는 활의 데미지가 강력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플러스 퍼센트가 높거나 최대 피해가 높아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민첩이 높아질수록 데미지와 명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첩도 많이 챙길수록 좋아요. 다음은 공격 속도입니다. 화라마는 공격 속도에 따른 DPS의 변화가 정말 큰 캐릭입니다. 특히 2.4 패치 이전에는 다른 캐릭들에 비해 데미지가 많이 낮아 공격 속도로 DPS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2.4 패치 이후로 물리화살 스킬들끼리 시너지가 추가되어 데미지가 어느 정도 상승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공격 속도는 화라마에게 가장 중요한 옵션입니다. 여기서 활마다 공격 속도가 다르고 이 활의 공격 속도에 따라 다른 아이템에서 챙겨줘야 하는 공격 속도가 다른데 이에 대한 내용은 환대고님의 티스토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해당 티스토리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본문에 기재해놓을게요. 다음은 피읍과 마읍입니다. 화라마는 특히 다발사격을 쏟아보면 만화가 쉽게 나는데 마읍을 통해 만화를 지속적으로 수급하여 계속 스킬을 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지속적인 피읍으로 안정성을 챙겨줍니다. 네 번째로 강타 확률입니다. 강타는 몹의 현재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주는 옵션으로 특히 보스를 잡을 때 높은 위력을 발휘하죠. 다만 활은 원거리 공격으로 강타 데미지가 절반만 들어가는 페널티가 있어서 데미지가 높은 고급 세팅들에서는 뭐 굳이 안 챙기기도 하는데 가성비 템 세팅에서는 필수로 챙겨야 하는 옵션입니다. 강타 옵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래는 캐릭터가 생존하기 위한 요소인 생명력과 저항도 챙겨주는 게 중요한데 화라마는 내가 맞기 전에 몹을 죽인다 라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데미지, 공격 속도, 피읍과 마읍을 모두 챙기면 생명력과 저항을 챙기기는 힘들어서 이 두 요소는 취향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찬이라는 앵벌할 때 자주 챙기는 옵션은 화라마는 챙기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중요한 옵션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화라마 아이템 세팅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조화마입니다. 루너도 조화를 사용하는 화라마로 보통 화라마를 육성하시고 바알까지 졸업을 하셨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일 겁니다. 조화마는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실내마, 안개마 등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성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성비 템들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무기는 루너도 조화입니다. 조화마는 활 기본공속이 -10이나 0인 활에 주로 제작을 하고 -10인 활에 제작을 하면 75공속, 0인 활에 제작을 하면 105공속을 맞춰야 8프레임의 공격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속이 빠른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공속 -10인 블레이드 보우, 그레이트 보우, 메이트리컬 보우 중 하나에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조화는 제작에 필요한 룬치고는 가성비가 정말 좋죠. 10레벨 원기오라로 빠른 이속을 챙겨 카이팅이 원활하고 200에서 275% 피해 증가로 높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염, 번개, 냉기 피해도 상당히 높게 붙어 물리 내성이 있는 몹도 오래 걸리지만 처리는 가능하죠. 발키리 레벨을 올려 탱킹력도 올리는데 여기서 20레벨 부활까지 사용을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머리는 기요미 얼굴, 일명 길리엄 뚜껑으로 올리 캐릭 가성비 최고의 뚜껑입니다. 30 타격 회복 속도로 안정성을 힘 15로 스탯도 챙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강타 확률 35%와 치타 15%로 보아마는 데미지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길리엄 뚜껑을 착용해서 강타를 챙겨주는 게 좋고 희명타 확률을 높여주는 것도 정말 유용합니다. 만약 공속이 부족하다면 축구소 캐슬 뚫고 15공속 주얼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루너드 배신입니다. 이거 어쌔신 갑옷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려 갑옷에서 45% 공격 속도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챙길 수 있고 15렙 맹독으로 깰 데미지 상승, 15렙 프리기 시전으로 모든 저항을 챙겨 안정성도 있고 20페이크와 30콜레도 붙어 화라마에게 가성비로 정말 좋은 갑옷입니다. 장갑은 안수, 일명 고무장갑으로 길렴 뚜껑과 함께 물리 캐릭 최고의 가성비 템 중 하나입니다. 20공속으로 공속을 챙기고 50 화염 저항으로 안정성도 좋은데 특히 악마에게 추가 피해가 무려 350%나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장갑을 착용하면 악마를 사냥할 때 체감될 정도로 강력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벨트는 서슬고리, 일명 관통벨트로 33% 관통 확률 추가, 15 민첩에 10 맥댐으로 데미지도 상승되어 화라마에게 정말 좋은 벨트입니다.
만약 공격 속도가 부족하다면 노스페라투의 고리 일명 뱀팡벨트를 착용하는데 10% 공격 속도와 함께 힘, 라읍, 대상 감속도 붙어있어서 정말 괜찮은 벨트입니다. 만약 마읍이 부족하다면 마비나 벨트를 착용해서 마읍과 함께 깨알 20달러를 챙기는 것도 좋아요. 신발은 선열기수 일명 고어라이더로 일렴 뚜껑 고무장갑과 함께 물리 캐릭 최고의 가성비 팀 중 하나입니다. 30달러로 빠른 기동성과 함께 15 강타, 15 치타, 10 상하기부터 강타와 치명타의 확률을 더욱 높여주고 몹의 체력 회복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전쟁여행자 일명 배추도 많이 사용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데미지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고어라이더를 통해 강타와 치타를 챙겨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지 하나는 칠흑설이 일명 레이븐링을 필수로 착용하는데 물리 캐릭에게 가장 중요한 빈결방지를 챙길 수도 있으며 150에서 250 명중률로 명중률 보충, 15에서 20민첩으로 데미지 상승, 15에서 45 콜드 데미지로 몹들을 얼려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콜드 흡수 20%로 깨알 냉기 데미지도 흡수가 가능하죠. 나머지 반지는 피읍 마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듀얼링을 착용해주시고 듀얼링을 구하기 힘들다면 다른 부위에 피읍이 있다면 마읍링을, 다른 부위에 마읍이 있다면 피읍링을 착용하시고 목걸이는 아트마의 스카라벨을 추천하는데 피해 증폭 저주를 걸어서 물린 대상도 지우고 데미지를 더 폭발적으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공속이 부족하다면 고양이 눈이나 대군주의 진노 중 선택해서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은 최대 피해와 명중률을 같이 올려주는 일명 매걸의 참, 여기에 피까지 붙은 매걸의 피참이 가장 좋으나 가성비 세팅에서 이 부적을 세팅하기는 힘들 것이기에 명중률만 붙은 어뢰참, 저항을 올려주는 레지참들도 같이 갖고 다녀주세요. 다음은 안개마 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개마는 용병에게 신뢰를 주는 세팅이 있긴 한데 안개마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정도로 성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안개도 역시 가성비 세팅으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성비 세팅에서도 안개를 매출에 제작을 하면 기존 75 공속 이상을 챙겨 가장 가성비 있는 8프레임 세팅, 145 공속 이상을 챙겨 속도감 있는 7프레임 세팅, 그랜드 매출에 제작하면 150 공속 이상을 챙겨 묵직한 데미지를 넣는 8프레임 세팅 등 활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1인방에서는 어떤 세팅을 하든 강력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아이템들을 골라서 세팅을 해보세요. 무기는 르노드 안개로 이번 레더1의 신규 르노드로 레더1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후 레더1이 끝나면은 스텐에서도 제작이 가능해요. 20% 공격 속도와 8에서 11렙의 집중오라, 피해 325에서 375%로 높은 데미지를 챙길 수 있고 관통 공격이 100%이기 때문에 관통을 찍을 필요도 없어 스킬 포인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력 24, 모든 저항 42부터 부족한 활암마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죠. 머리는 매출이 8프레임 가성비 세팅을 한다면 기요미 얼굴을 쓰시면 됩니다. 강타와 치명타 확률로 데미지를 챙겨주는 게 정말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뚜껑이에요. 매출이 7프레임이나 그랜드 매출이 8프레임 세팅을 할 거라면 아비나 뚜껑에 라주크 소켓을 뚫어 15공속 주얼을 박아 45공속을 챙겨주거나 거인의 두개골 이 소켓에 15공속 주얼 두개를 박아 30공속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45공속을 챙기고 싶은데 마비나 뚜껑이 없다면 그냥 3소 다뎀이나 티아라에 15공속 주얼 3개 박아도 상관없어요. 갑옷은 르노드 배신을 사용하시되 혹시 공격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겠다 싶으면 다소켓 갑옷에 15공속 주얼 4개를 박아서 60공속 갑옷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아이템 세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이기 때문에 1인방 외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장갑은 안수, 일명 고무장갑 고정입니다. 이걸 대체할 만한 가성비 장갑은 없어요. 벨트는 노스페라투의 고리 일명 뱀팡 벨트가 가장 괜찮습니다. 르노드 안개에는 관통 100%가 붙어서 허슬고리 일명 관통 벨트에 있는 관통 확률 33%가 무업이 되는 게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15 민첩과 10 맥댐으로 데미지 상승이 있긴 해서 이걸 보고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비나 벨트도 달려와 마업 덕분에 좋고 마비나 뚜껑과 세트 효과도 있어서 나름 괜찮아요. 신발은 선열기수 일명 고어라이더와 전쟁여행자 일명 배추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되는데 매출이 7프레임이나 그랜드 매출이 8프레임 세팅을 한다면 강타를 다른 부위에서 챙길 수 없을 것이기에 선열기수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지는 레이븐링과 듀얼링 고정이나 듀얼링을 구하기 힘들다면 다른 부위에 피읍이 있다면 마음링을, 다른 부위에 마읍이 있다면 피읍링을, 목걸이는 아트마, 고양이는 대군주의 진노 중 선택해서 착용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트마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부적은 조아마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윈포마 세팅입니다. 윈포는 투자를 해주면 괜찮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세팅과 고급 세팅 둘로 나눠서 소개를 할게요. 먼저 가성비 세팅으로 히드라 보호는 자체 공속이 10이기 때문에 150 공속을 맞춰야 8프레임 공격 속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 공속을 맞춰줄 거예요. 무기는 바람살, 일명 윈포입니다. 과거 활암화 최고의 활이었고 이번 2.4 패치로 많이 떡상을 했죠. 랩당 최대 피해로 엄청난 데미지를 낼 수 있고 6에서 8% 마나흡수로 마업을 챙길 수 있으며 밀쳐내기가 붙어 몹들을 밀어내기에 안정성도 좋은 활입니다. 여기에 라주크 소켓을 뚫고 샤이룬 한 개를 박아서 윈포에서 40공속을 챙겨주세요.
머리는 마비나 뚜껑에 15공속 주얼을 박아서 15공속을 챙겨주시되 역시나 못 구하게 쓰면 3토 다뎀이나 티아라에 15공속 주얼을 3개를 박아도 되고 갑옷은 르노드 배신으로 여기서 45공속을 장갑은 고무장갑으로 여기서 20공속을 챙기면 총합 150공속을 챙겨 8프레임 공격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벨트는 서슬골의 일명 관통벨트로 33% 관통 확률과 데미지를 챙기고 신발은 선혈기수 일명 고어라이더와 전쟁여행자 일명 배추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지는 역시 레이븐링과 듀얼링, 만약 듀얼링이 없다면 윈포에는 자체적으로 마법이 붙어있기에 라움링을 착용해줘도 좋습니다. 목걸이는 아트마의 스카라베로 피해 증폭 저주를 걸어 물리는 성을 지우고 데미지 증폭이 너무 좋죠. 부적은 역시나 가성비 세팅이기 때문에 조아마처럼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다음은 고급 윈포마 세팅입니다. 일단 고급 윈포마 세팅은 7프레임 공속을 위해 액트1 용병에게 13판악 이상의 신뢰를 줍니다. 역시나 그럴 거면 내가 신뢰만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추억이 윈포마를 플레이한다는 점과 윈포만의 폭발적인 데미지도 나름 재밌어서 옛날에 윈포를 써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요 세팅을 플레이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참고로 신뢰 13판악 이상에 붙으면 95공속을 충족시켜 윈포로도 7프레임의 공속을 낼 수 있기 때문에 95공속을 맞춰줄 겁니다. 무기는 역시나 윈포이지만 여기에 15공속 40증대 일명 지증속 주얼작을 해서 공속과 데미지를 모두 챙겨줍니다. 수압용 무기는 이속을 높이고 싶다면 조화를, 체력과 마나를 높이고 싶다면 르노드 소집을 착용해주세요. 갑옷은 데미지를 높이고 싶다면 인내, 기동성을 챙기고 싶다면 수수께끼로 둘 중에 취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뚜껑은 30달려 3소켓 뚜껑에 지증속 주얼 3개를 박아주고요. 장갑은 불변의 진리 고무장갑을 착용, 벨트는 관통 확률과 데미지 상승을 위한 톤벨트를 착용하고 신발은 고어라이더와 배추 중에서 취향에 따라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는 레이블링과 듀얼링, 목걸이는 아트말 착용하고 부적은 횃불, 애니참, 매거레피참, 매거레참 등을 넣고 기동성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매거레 달려참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액트1 용병에게 13판악 이상에 붙은 신뢰를 주면 7프레임 윈포마 세팅이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화라마의 종결 실레마입니다. 실레마는 크게 메추리, 섀도우 보우, 그랜드 메추리 이 3개의 베이스에 제작을 하는데 1인방에서는 어떤 화를 베이스로 해도 상관없으나 개인적으로 다인방에서 사냥을 할 때는 섀도우 보우가 가장 낫다고 생각해서 섀도우 보우를 베이스로 하는 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섀도우 보우는 14, 15판악이면 65공속, 12, 13판악이면 70공속을 맞춰야 7프레임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고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섀도우 보호작 실내입니다. 12에서 15 광신호라 일명 파나고라, 1에서 2 모든 기술의 330% 피해 증가로 어마어마한 데미지와 공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광신호라 덕분에 다른 세팅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죠. 게다가 300% 명중률 상승에 방어력 무시까지 붙어서 사실상 명중률 걱정도 안 해도 되는 미친 활입니다. 수압용 무기는 이속을 높이고 싶다면 조화를, 체력과 마나를 높이고 싶다면 르노드 소집을 착용하고 갑옷은 데미지를 높이고 싶다면 인내, 기동성을 챙기고 싶다면 수수께끼로 둘 중에 취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뚜껑은 30달려 3소켓 뚜껑에 지중속 주얼 아니면 지속맥 주얼 3개를 박아주고요. 장갑은 불변의 진리 고무장갑, 벨트는 관통 확률과 데미지 상승을 위한 관통 벨트를 착용하되 만약 12나 13판악일 경우 은팡 벨트를 착용해서 10공속을 가져와 7프레임을 맞춰주세요. 신발은 고어라이더와 배추 중에서 취향에 따라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는 레이븐링과 듀얼링, 목걸이는 아트말 착용하고 부적은 횃불, 애니참, 매거레피참, 매거레참들을 넣고 기동성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역시나 매거레 달려참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액티 위세오라를 쓰는 용병을 고용하고 사신의 종소리까지 주면 실레마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2 레저렉션 화라마 아이템 세팅 영상이었는데요. 화라마는 정말 다양한 템 세팅이 있기에 제 영상 외에도 참고하셔서 여러 세팅을 보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